안구 박사의 스릴 쿠션 초급자 레슨 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안구 박사의 스마트폰 교재의 맞춤 레슨. 그 중에서 교재로 정렬하고 첫 번째 초급자용이 이겁니다. 터치하면 일곱 번째 두께 연습 뒤돌리기 2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뒤돌리기 배치를 치는데 투팁의 일반적인 회전에 두께 2분의 1을 맞춰서 득점하는 배치를 몇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초급자에게 필요한 뒤돌리기 연습은 뭐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배치를 보면 2분의 1 두께로 치면 노란 공은 반드시 장쿠션에 먼저 맞아야 됩니다. 2분의 1 두께가 맞는다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쳤다면 노란 공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쿠션에 먼저 맞겠죠. 이렇게 내가 2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맞췄는지 맞히지 못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하는 게 연습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구 박사는 항상 배치를 그림처럼 제시를 합니다. 초급자분들은 5 and half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저의 경우에는 5 and half 시스템을 가지고 먼저 구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코너가 50, 여기가 60. 60 근처에서 출발해서 코너 제로를 향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1, 2, 3, 4 쿠션 지점 50이 여기인데 요 정도에 맞겠죠. 60이니까. 그러면 득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and half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옆회전 2팁의 회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2팁의 회전으로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 맞춰서 코너 장쿠션에 먼저 맞추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득점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득점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이제 2팁 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맞는 것이 2분의 1 두께일 텐데 나는 이만큼의 옆회전, 투팁이라는 옆회전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를 겨냥해서 치면 될것 같지만 회전을 준 반대쪽으로 공이 꺾이는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면 얇게 맞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단쿠션에 먼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트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오조준을 해야죠. 살짝 오른쪽. 이것보다는 내가 회전을 준 것보다는 살짝 오른쪽. 즉, 여기보다는 조금 오른쪽을 겨냥해야 비로소 2분의 1 두께가 맞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겨냥해서 2분의 1 두께를 맞히는 겁니다.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2시 방향 2팁의 당점으로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을 겨냥합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네요, 2분의 1보다. 자,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내 공은 느려지고 노란 공이 빨리 오면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았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는 배치. 아, 2분의 1 비슷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은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맞으면 노란 공은 대체적으로 이쪽 코너에 오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치를 반복 연습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이번 배치도 투팁의 회전으로 왼쪽 2분의 1을 맞히는 배치인데요. 빨간 공은 코너 근처에 빅볼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는 조금 전에 친 배치보다 좀더 난이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진 만큼 멀리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두께로 맞췄을 때의 내 공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당점을 선택하면 좋은데 마침 2분의 1로 맞았을 때내 공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랬을 때 코너로 가기 위해서는 회전이 너무 많으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투팁 정도의 회전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2시방향 2팁의 당점으로 노란공 왼쪽 2분의 1 스쿼트를 감안해서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해서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부드럽게 밀어쳤기 때문에 2분의 1로 맞은 것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배치 또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배치는 내공과 노란공의 거리가 멀었는데 이번 배치는 가까워졌습니다. 내공과 일목적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와 멀 때 똑같은 방법으로 치거나 두께를 겨냥하거나 하면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가까운 배치, 먼 배치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지만 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공이 가까울 때 멀리 있는 놈처럼 다루면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마음속으로 의식하면서 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이 가까워진 만큼 오저준 하는 양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이 가까이 있으면 내공이 일목적구에 도달할 때까지 굴러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공의 움직임, 휘는 정도 등이 좀 다릅니다. 그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한번 가까이 있는 공을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시 방향 2팁에 노란공 왼쪽 2분의 1을 겨냥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배치는 지금처럼 잘만 연습해 놓으면 다음 배치도 만들 수 있죠. 적구가 이렇게 내공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난이도가 조금 쉽기 때문에 연습만 잘하면 다음 배치까지도 만들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배치 또 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배치들은 초급자분들이 뒤돌리기를 칠 때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배치들일 것입니다. 이 배치는 자칫하면 여기서 키스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2분의 1 두께가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것인데 이렇게 맞았다면 아슬아슬하지만 단쿠션에 먼저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쳐버리면 분리각이 조금 더 커지면서 노란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내공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치면 내공은 노란 공을 맞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 될 텐데 첫 번째 쿠션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쿠션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 반발에 의해서 각도가 짧아져서 코너를 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실패할 수도 있거니와 코너를 아예 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치는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치더라도 부드럽게 쳐야 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2팁에 2분의 1을 겨냥해서 부드럽게.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고요. 배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림처럼 똑같은 배치에 놓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치인데요. 자, 이랬을 때 길게 뒤돌리기를 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배치는 모두 2팁의 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2분의 1 두께여야 하고 왜 2팁이어야 하느냐. 2팁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전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회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께 2분의 1이 가장 마진이 좋은 두께죠. 실수할 확률이 적은 두께가 2분의 1이기도 하고 겨냥하기도 쉽고 만에 하나 내가 실수를 해서 조금 더 두껍게 쳤다 하더라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두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부터 겨냥해서 맞출 수 있어야 득점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배치는 일목적구에서 첫 번째 쿠션의 거리가 여기서 요만큼 짧았는데 이 배치는
일목적구에서 첫 번째 쿠션까지의 거리가 거의 큐 하나 정도, 1.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쳤을 때 공은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입사각이 이런 입사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긴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시방향 2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난하게 득점이 되죠. 자, 이렇게 오늘 회전을 준 반대면을 맞추는 뒤돌리기로 득점하는 배치, 그 중에서 옆회전 2팁과 두께 2분의 1을 맞춰서 득점할 수 있는 배치 5개를 소개했는데요. 초급자분들이 뒤돌리기라는 기술을 만났을 때 만나게 되는 전형적인 5개의 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초급자분들은 이런 배치 두고 2분의 1 두께만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다면 한 달 사이에도 1점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초급자일수록 점수 올리기가 더 쉽거든요. 약간의 지식만으로, 약간의 연습만으로도 1점, 2점 상승하는 건 초보자의 경우 더 쉽습니다. 20점이 넘어가고 하면 1점 올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에버리지의 상승 없이 점수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뒤돌리기 5개의 배치만 잘 연습하셔도 두께가 안정적으로 맞아지면 에버리지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당구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배치를 반복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3쿠션 제대로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앱 무료로 다운받든 유료 앱을 구입하시든 간에 정확한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해야만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